신사입니다. 네, 신사예요. 네. 자, 아이콤과 함께 네, 풋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붙어서, 네, 붙어서, 모여서, 네, 오른쪽부터 시작을. 자, 오른쪽, 네, 오른쪽, 정확하게.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자, 정면을 바라볼까요? 정면입니다. 자, 이어서, 네, 왼쪽이죠, 왼쪽. 자, 확실하게 왼쪽으로 다시 한번 왼쪽 확실하게 몸을 들어서 네, 자, 왼쪽 네, 됐습니다. 네, 한 발짝만 네. 뒤로 네, 물러서서 네. 네, 저희가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인사를 네,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Get ready.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 아이코, 네 덕분에 이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네 이분들이 오셨어야 돼요. 네, 네. 근데 그들이 왔습니다. 브리핑 받고 그렇습니다. 네, 자 또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또 미국 최대 음악 페스티벌에서 아주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부분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경험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공연을 참여하게 됐죠. 네, 처음으로 네. 미국에서 공연을 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뜨거워서 네. 이제부터 미국을 또 갈 예정입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내 팬분들과도 또 5월에 또, 함께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얘기도 좀 부탁을 좀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번에 또 우리 팬분 여러분들을 또 새롭게 찾아뵙기 위해서, 프라이빗 스테이지라는 또 소소하도 행복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대하고 설레하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파비, 네. 앨범 나온다면서요? 네. 앨범이요? 네. 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밀이 많아가지고. 아, 비밀이 많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뭐 말씀드릴 것 같고. 네.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여러분께 힌트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비밀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영 씨가 마지막 질문 하나, 네,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자, 그렇다면은 올해 쉬지 않고 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앞으로의 계획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일단 아이콘의 다양한 앨범 활동으로 이제 무대에서 많이 찾아뵐 예정이고,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팬 여러분들을 보다 더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만나뵐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분들 리허설 봤거든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이 정도로 제가 더 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을 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아이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시면서 우리 팬 여러분과 아이콘 되게 드시고, 네. 천천히 내려가시면서 우리 팬 여러분과 한 분 한 분씩, 네. 네. 어쩌면 하트를 저렇게 해야죠. 네. 진짜 사랑을 주는 멋지네요.